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학파 피아니스트 제이입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올리오노브 요정 유정입니다. 제 PR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조금 하고요. 피아노도 잘 치고 돈이 많습니다. 저는 중국어를 아주 조금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춤도 담당하고 있고요. 팀 내에서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일과 사랑 우정. 저는 우정, 그리고 일, 그리고 사랑인 것 같아요. First and love. Second, 우정. Friends. 우정. 세 번째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키가 작고 조금 까무잡잡하고 약간 쥐같이 생긴 그런 스타일 좋아합니다. 저는 되게 재치 있고 약간 털털하고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 좋더라고요. 네. 저는 집착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완전 광기에 가득 차서 너 뭐해? 어디서 뭐하고 있어?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누구랑 있어? 이 정도까지는 물어보는 스타일? 어느 정도의 집착은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자면 전화를 안 받는다 하면은 한 두 번까지 하는 정도?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첫사랑은 이든이었는데 이든이는 또 다른 분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첫사랑은 정말 시작할 땐 풋풋하지만 정말 마음 아픈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좋냐? 좋냐고.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은 제가 지금 27년 동안 살면서 뭐 친구들의 연애 상담 이런 걸 많이 들어봤을 때 첫사랑으로 이루어진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.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. 누가 이렇게 저를 좋아해준다고 하면은 진짜 마다 할 필요도 없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제가 또 이든을 좋아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. 너 좀 귀엽네? 너 좀 내 스타일이다? 그런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.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약간 좀 가물가물하긴 해요. 조금 한 6, 7년 정도 지났으니까. 하와이안 셔츠라 해야 되나? 그런 셔츠에 찐 청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머리에 딱 끼고 왔어요. 그래서 딱 첫인상 봤을 때 약간 송중기 선배님 닮았다 라고 딱 한 번에 딱 느꼈던 것 같아요. 적어도 한 45%는 알지 않을까요? 생일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. 100%? Of course. 마이 hobby is listening to music and watching the YouTube and playing okay and playing the piano. 요즘 들어서 친구들이랑 방 탈출도 많이 하고 게임을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유정이 누구죠 혹시? 이분이신가요? 아, 뭐 약간 좀 아이돌 하시는 것 같은데 연습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시고 대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네. 그럼 혹시
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요? 어떻게 그렇게 예,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? 알려주세요. Hi, I'm Yujung. I'm Jay.